저는 아트 디자인 그룹 카타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와우입니다. 카타는 그 카타르시스의 준말이고요. 가장 큰 아이템은 예술과 과학의 융합, 여러 연구와 시도, 도전, 또 그 결과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을 정화시키고 또 인간의 어떤 도전이라든지 그런 그 열정,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만들어진 그룹입니다. 카타에서 하고 있는 주제 중에 보이는 음악이 있습니다.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리와 빛을 이렇게 IT 기술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장구가 그러니까 소리와 빛이 함께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음악을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. 또 하나의 주제가 이 국악이 IT 기술과 만나면서 새로운 국악, 그러니까 새롭게 변모되는 어떤 전통과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변화된 것과 같이 함께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보이는 음악, 그 다음에 IT 기술을 입은 국악, 이런 주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. 국악의 IT를 접목하게 된 계기는 미디어라는 아트, 장르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그 미디어 아트가 궁금했고, 왜 또, 미디어 아트가 왜 이렇게 생성이 되었나,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, 아, 이러한 개념을 국악과 미디어가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표현과 새로운 진화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. 근데 그걸 하게 되려면 IT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IT 기술을 공부하고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.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기술이죠. 거의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요. 또한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순간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또한 이런 또 안정성, 그 다음 내구성, 여러 가지 그 레이어들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를 저희가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, 그래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많은 인프라가 있고 그런 인프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 뭐 이렇게 코공지를 하고 뭔가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가 보던 보통 기존의 악기들의 형태, 모양들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저 친구들이 뭘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근데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또 많이 터치들을 해보고 접해보면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UX 디자인을 해야지만이 기술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그 사람의 인식,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한 개념도 저희가 알게 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. 도전해볼 만하다? 국악이 발전을 하려면 전통을 기반해서 또 전통을 또 유지, 보존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. 근데 IT 기술은 그런 것 같아요. 국악의 어떤 고전성을 해치지 않고 또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.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?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